무더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 제가 지금 키핑장에서 오늘 제 대품 주포트나 지금 제가 곰팡이 지금 발견했거든요. 못노예요, 못노. 완전 곰팡이가. 와, 이거 보고 깜놀. 벌써 막 지금 줄줄 떨어져 갖고 못노에서 물이 지금 줄줄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이거는 제거그 뭐시기지? 뭐시기? 그 레드완타지아 대품. 아우, 곰팡이 냄새 대박이다. 곰팡이 포자 냄새가. 목대가 괜찮아야 되는데. 아이고야, 뭐야 이게? 전 손은 씻으면 되는데, 진짜 속상하다.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여기는 제가 보고 완전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. 제 완전 최애 먼노한테, 게다가 이 대품, 응? 군생 머리밥이 이렇게 많은 먼노한테 이게. 이게 지금 깍지가 같이 있었네. 깍지도 있고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깍지도 있고 제발 목대가 멀쩡했으면 합니다. 빗자루 엄마, 저 앞쪽에 테이블 밑에 있더라. 물이 지금 줄줄 나오잖아요. 이 물이 뭔 물인가 모르겠어요. 물은 지금 물러가지고, 먼노가 물러서 그런데, 얘네가 있었던 자리가 통풍이 좀안 좋았었나? 좀 휴지 갖고 바짝바짝 좀 닦아보겠습니다. 너도 상한이 피구나. 너도 가. 그래서 목대가 깨끗한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. 목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저 아래 저 나쁜 깍지랑 지금 깍지 곰팡이 아주 콜라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눈 여러분들 똑 버려두고 그러고서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통풍을 조금 식히고, 야, 이게 참, 이 물을 먹였었거든요. 물을 먹였는데 보니까 짱짱해요. 잎이 엄청 짱짱하거든요. 적심으로 만들어낸 군생이네요. 지금 보니까 적심 자국 보이죠? 지금 막 제가 핀셋으로 지금 찌르고 있어요. 그래서 요 잎도 그냥 떼어낼게요. 요 잎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, 야, 나와봐, 좀. 왜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그래? 완전히 이 깍지가 엉덩이 밑에 웬일이야. 얘는 지금 깍지 케어하고, 그다음에 또, 요, 곰팡이 케어를 한거 보네. 받아야 됩니다. 얼굴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나 되는 얼굴에서 제일 큰 얼굴이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, 그나마 지금 목대가 괜찮아요. 목대가 지금 괜찮아서. 깍지약을, 살포를 하겠습니다. 일단은, 깍지약을. 여기에다가 이거 살충 아니 그 살균제인데 이게 곰팡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. 아, 여기도 있었다. 너도
이것도 띄어. 자, 이렇게. 지금 살충제, 그 다음에 살균제를 지금 같이 제가 이렇게 했어요. 내일 다시 올 거니까 이 녀석은 내일 뽑아갖고 케어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좀 이렇게 보고 케어를 해도 괜찮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을 조금 불어넣어 볼까요?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이거? 너는 괜찮은 거야? 자, 그리고 살균제를 왜 안 나와? 오프였어. 이! 이렇게 해고 녀석은 살짝 좀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좀 통풍이 그래도 조금 되겠죠? 여러분들 요즘 계절에 이런 일이 좀 왕왕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. 저처럼 일단은 저는 레드판타지아는 화분에서 아예 뽑았어요. 심각해갖고 여러 군데 번져 있어서. 근데 얘는 다행히 지금 위쪽 두 개가 이렇게 물렀고 더 막 진행될 것 같진 않거든요.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요. 이 화분을 얘네들을 뽑아서 케어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로 좀 이렇게 좀 통풍만 조금 신경 써서 가도 될지. 왜냐면 이 깍지가 동시다발로 또 깍지가 있어가지고 깍지 케어를 조금 해감시롱 그렇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. 요 녀석은 제가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분갈이를 어머 얘도 불렀어. 불러갖고 약간 이상해. 얘도 그럼 떼야 되겠다. 위치가 괜찮으면 그냥 이꼬질 하면 되니까. 자, 이렇게 보셨죠? 겨울에는 이 잿빛 곰팡이가 꽤 발병을 해요. 잿빛 곰팡이 병에 좋은 게 어떤 약재가 있는지 오늘 가서 당장 또 찾아보고 내일 여러분께 또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 제 먼노 대품이거든요. 이 정도면 군생이 이렇게 많은 게 많지 않아요. 여러분 제 사이즈 이렇게 좋은 제 군생밥이 이렇게 좋은 먼노가 바보가 됐습니다. 언제 또 이 어느 세월에 이걸 예쁘게 만드나.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되겠죠. 6개월 후에 다시 보여드리면 될까요?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. 여러분 잿빛 곰팡이병 조심하세요.